네, 드디어 88년생 이제 진행할 건데요. 88년생이 무진년이네요. 무진년생 해볼게요. 뇌산소과 나왔고요. 택천캐 나왔고요. 88년생 분들은 일단 흐름 보기 전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어떤 결정을 미루고 있었던 일이 있었다 그러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지금 풀릴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너무 생각을 많이 하지 마시고 본인이 생각하는 방향에서 너무 생각이 많을수록 이 일이 딜레이가 될수 있거든요. 그게 상반기가 되던 하반기가 되던 일단 좋은 방향으로 결정을 되도록 빨리 내리시는 게 좋으세요. 한번 일련의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진년생 분들, 미루지 마시고요. 올해라고 하는 게 아니네. 지금 2019년도 찍고 있으니까 내년이네요. 2020년 경자년. 2020년 경자년은 뭐든지 맺고 끊는 것 자체를 좀 확실하게 미루지 마시고, 그것이 학업이든 아니면 본인의 어떤 결혼에 관한 문제든 진로 취직에 대한 문제든 미루시면 안 돼요. 뭔가를 하셔야 될 때예요. 1년이 어떻게 나오나 한번 흐름을 볼게요. 자, 용띠 중에서도 88년생이면 좀 젊은 용띠죠. 근데 연초에 지금 다른 용띠분들하고 좀 비슷하게 나온 것도 좀 있고요. 제가 괴 카드를 섞었는데도 불구하고 우선 연초면 이제 2월달, 3월달쯤 돼요. 2월달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2월달에는 많이 저조해요. 어떤 운적인 흐름도 그렇고, 이직을 노리고 계시다고 한다면 보통 구정 전후로 해서 이직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직이 잘안 되실 것 같아요. 현재 직장에 일단 머물러 계실 것 같고요. 직장 생활 하시고 계신 분들. 혹은 이제 재취업이 안 돼가지고 집에서 쉬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 쉬어야 할 수도 있어요. 이 괴가 나왔다고 한다면. 얘는 이제 수택절이라고 하는 괴인데 하던 일이 끊어질 수도 있고, 내가 좀더 세상으로부터 현재 이 보호 틀 안에 지금 보호를 받고 있는데 이 기간이 좀더 길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이 되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3월달, 4월로 넘어가시게 되면은 요거는 이제 산택손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가지고 있는 잔고도 좀 바닥이 날 수가 있고요. 또 인간관계도 아무래도 돈이 좀 줄어드니까 금전이 부족하니까 활발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친구들이 만나자 뭐 누구 소개시켜 줄게 이렇게 불러도 이것 때문에 나가기가 싫은 거예요. 인간관계도 귀찮고
금전 문제도 잘안 풀리고, 그래서 연초에 좀 많이 다운될 수가 있습니다. 경자년 시작하고 나서 나는 운이 잘 풀린다고 어디 가서 들었는데 나는 왜 이럴까라고 이렇게 좀 자괴감이 들 수가 있어요. 연초에 좀 힘이 들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4월달, 5월달 이제 늦봄이죠. 늦봄에서 이제 여름 딱 건너가기 직전인데, 이때는 산지박이 나서 심지어. 산지박은 준비해왔던 일, 내가 미래를 위해서 뭔가 투자를 해서 계속 만들어왔던 어떤 분야들이 캔슬이 될수 있어요.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이직을 준비해서 심지어 거의 1년 가까이 내가 어떤 분야로 가기 위해서, 이동하기 위해서 공을 들여서 만들었던 일이 있고, 공을 들여서 만들어왔던 어떤 그런 포지션들이 있었다 하면 그게 와르르르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조심해야 됩니다. 개인운을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전체적으로 그냥 아뭐 대충 이렇겠구나라고 그냥 이게 들으시면 돼요. 이제 개인적인 운을 보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으로 들어갑니다. 여름으로 들어갔을 때에는 뇌천대장이라고 해서 이제 본인이 뭔가 좀 활발하게 움직여요. 한 번도 남들이 건드리지 않았던 어떤 틈새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사업을 시작을 한다거나. 아니면 투자를 받아서 뭔가를 시작하실 수도 있고, 전혀 가보지 않았던 어떤 해외로 가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나의 어떤 사사로운 이익이 있어서 이렇게 생각이 짧게 움직인 게 아니라 미래의 어떤 과감한 걸 위해서 내 청춘을 거는 거죠. 굉장히 크게 움직이는 부분입니다. 과감하게. 여름에 뭔가 과감하게 움직이실 것 같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시기인데요. 이때는 이때 또한번또 위기가 오시겠네요. 지금 보면, 이것도 수택절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지금 이거랑 같은 개거든요. 그림만 달라요. 그림만 다르고, 연초에 한번 힘들다 그랬잖아요. 같은 흐름이 가을에 한번더 와요. 아마 나중에 정말 잘 되시려고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이거를 뭐라고 설명을 드렸냐면, 잘안 풀리고, 본인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없어서 금전이라든가 어떤 에너지적인 부분이 좀 다운이 되는 상태라 가을에도 가라앉아요. 기분도 가라앉고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도 좀잘안 풀리고 또 집에서 어떤 에너지를 좀 충전을 하기 위해서 쉽니다. 휴직을 할 수도 있어요. 봄에 어떤 이직을 시도를 했는데 그 직장이 너무 안 맞아가지고 아 아니다 싶어서 그냥 뭐 하루 이틀 만에 퇴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일주일도 안 돼서 그냥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몇달좀 쉬시다가 또 가을에 또 재취직을 했는데 거기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또 나오셨어요. 그런 흐름이 있을 수가 있고 심지어 이제 이건 이제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갔을 텐데 요거는 이제 여름보다는 가을이에요. 가을인데 가을도 이제 9월에서 한 10월 정도 되는 좀 앞에 있는 가을이에요. 근데 이 가을에는 내가 일하는 사람들하고 대립이 될 수가 있어요. 좀 크게 싸워요. 나도 고집이 한 고집하지만 상대방들도 보통이 아니에요. 아마 뭐 급여를 안 준다거나 아니면 정말 부당한 일을 시킬 수도 있고요. 혹은 좀 약간 텃세? 이런 거에 시달릴 수도 있어요. 회사를 다니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이거를 대입을 해서 지금 제가 보는 게 88년생이잖아요. 88년생이면 사업하실 수도 있고 아무래도 일을 하시는 나이니까 그 상황에 맞춰서 대입을 해보자면은 좋지는 않아요, 가을에. 화를 낼 때도 웬만하면 좀 전략을 짜고 진행을 하시고, 조직에서 좀 부당한 일이 있다고 하시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그냥 무턱대고 막 소송을 걸고 그러지 마시고요. 증거를 수집을 한다거나 이런 좀 체계적인 전략이 필요해요. 그리고 일이 해결되는 거는 이제 겨울에 해결이 되세요. 겨울에 해결이 되시는데, 외부의 어떤 도움이 있습니다. 네, 이건 이제 영적인 도움도 있지만, 외부에서 귀인이 들어와요. 내 안에 있던 어떤 조상님의 도움도 있고, 그런 손뇌의 어떤 그런 손쓰는 이끌림? 일이 이렇게 고비가 있잖아요. 연초랑 지금 보시면, 여기서 이제 가을로 넘어왔을 때 이렇게 똑같이 고비가 있어요. 그래서 두 번의 고비가 있는데, 올해. 88년생 분들 같은 경우는 다른 띠에는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88년생 분들 올해 이런 두 번의 고비가 있다는 거죠. 연초랑 가을에. 근데
이제 11월쯤 되죠. 11월쯤에 외부에서 어떤 기회가 들어와요. 이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기회이고, 이게 사람으로서 들어올 수도 있어요. 어떤 좋은 회사로 연계가 되어서 그쪽으로 스카웃 제의가 온다거나, 아니면 스카웃은 아닌데 내가 마땅한 어떤 내가 정말 있어야 할 자리를 찾은 거예요. 하시는 일도 내가 원하는 일이고, 보수나 이런 것도 크게 나쁘지가 않고, 더군다나 이제 아는 사람 소개로 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심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이 좋은 기회가 들어왔을 때요, 본인이 본인답지 않은 짓을 할 수가 있어요. 잠깐 정신이 나갈 수가 있어요. 내가 왜 그랬지? 정말 좋은 자리인데 안 가겠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출근일까지 막상 다 잡아놨는데, 면접이랑 다 서류 통과랑 다 됐어요. 다 되고 출근만 하면 돼요, 정말. 그런데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이 사람은. 두 번의 일을 겪고 내가 지금 커리어가 엉망이 됐는데, 이 회사도 안 맞으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해서 본인이 그 기회를 그냥 발로 차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어쨌든, 이 조언은 좀 새겨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혹시라도 비슷한 일을 겪는 88년생, 무진년생 분들 계시다면, 연말에 환하게 웃으실 겁니다. 환하게 웃으실 거고, 노래 부르고 식구들하고 이제 케이크도 자르고, 연말, 이 연말은 12월달 연말을 얘기한 건 아니고요. 예, 이제 경자년에 1월, 2월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럼 12월도 포함이 되겠지만, 연말에 본인이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실 수 있을 거고, 원하는 연애도 하실 수가 있어요. 연애를 안 하셨던 분들이라면, 연애는 연초보다는 연말에 지금 큰 운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쉬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자신의 어떤 잡을 찾아서 하시는 흐름이 보여요. 이렇게 88년생 분들의 운도 한번 싹 봤습니다. 네, 재미삼아서 봐주시고요.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 운은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참고삼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경자년도 행복한 한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태분들 힘내세요. 감사합니다.